자,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정적분과 급수인데 이게 급수하고 정적분의 그 관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구분구적법이죠. 구분구적법의 내용이 뭐예요? 잘게 쪼개가지고 마치 넓이를 다 더한 다음에 그 N개 쪼개는 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때 그 하나 어떻게든 쪼갰을 때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고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뭐 이렇게 되잖아, 맞지? 똑같습니다. 델타 X가 뭐냐면요, X의 변화량이 이거는 가로예요, 가로. 얘는 가로입니다, 가로. 자, 왜 그런지 보면 돼요. 델타 X를 정의해놨잖아, 맞지? N개 쪼갰어. 어디부터? B에서 A까지.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거잖아, 맞지? 이렇게 끊겨있으면 A부터 B까지 우리는 적분해서 넓이 구하는 내용인데 얘는 B부터 A까지의 거리를 N개로 쪼갠 이 한 개의 길이가 N분의 B-A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를 보고 우린 델타 X라고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게 가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그 함수값에다가 그때 해당하는 X의 값을 대응했을 때 나오는 뭐야?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개 곱하면 직사각형이 되고 그 직사각형을 다 더하고 그때 그 N개 쪼개져 있는 거를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얘는 구분구적법에 대한 내용이고 얘는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차피 쌤이 뒤쪽에 나오면 또 문제 봐주겠지만 됐어요?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정적분과 급수되어 있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 자 외우는 게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자동 외워집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도록 얘기해 줄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내가 다른 요 비슷한 문제 유형을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걸로 예로 들어서 지금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치환해서 푼다는 게 기본적이에요. 치환해서 푼다는 게. 일단 요 내용을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1 플러스 n분의 3k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3이죠. 맞지? 얘를 풀래. 얘를 푸는데 내가 이거의 가로와 세로에 대한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이해했을 거고 얘를 정적분의 형태로 바꿔서 풀어야 되잖아. 맞지? 자, 근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방법이 총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용을 잘 봐야 될 게 쌤이 보통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예요. 알겠니?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왜냐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는 어떠한 놈을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만든 대신에 식이 좀 복잡해진다. 뭐 이런 거. 대신 얘는 세 번째 거는 범위가 엄청나게 간단해지고 그러니까 얘가 범위가 엄청나게 간단해지고 식이 좀 복잡해진 거. 얘는 식이 간단한데 범위가 좀 바뀌어 있고 두 번째 거는요 어중간하게 건든 겁니다. 범위도 약간 바꿔놨는데 식도 약간 바꿔놨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 보통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많이 풀고 나는 첫 번째로 많이 풀어줘요. 일단은 그 내용이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요 봐봐 얘를 통으로 X로 잡는 겁니다. 치환한 겁니다. 내가 지금 치환한다는 거야. 얘를 통으로 치환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요 얘를 치환하는 거고요 X로 세 번째 거는요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N분의 K를 됐나요? 자 요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내가 지금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내가 요놈 통째로 X라고 치환해 버려요. 됐나요? 요놈 통째로 X라고 치환해 버리면 일단은 잘 봐. 내가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줄 테니까요. 리미트 시그마는요 기본적으로 이거 치우고 그냥 이걸로 봅시다. 적어줄게요. 리미트 시그마는요 인테그랄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이게 왜 바뀌는 데요가 아니고 이거 정적분의 합과 급수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구분구적법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랑 정적분을 계산하니까 똑같더라 이거잖아. 맞지? 그거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 둘이는 뭘로 간다? 인테그랄을 간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X라고 했으니까요. X의 제곱이 돼요. 됩니까? 그 다음 잘 봐야 돼. 인테그랄 붙었다는 말은 구간이 설정돼야 되거든요. 자 구간을 잡아줍니다. 내가 이거를 X라고 했다. 얘를 X라고 해버리면요. K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라며. 그러면 제일 처음엔 K에 1 집어넣으면요. 요거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N분의 3이 되겠죠.
맞죠? 근데 그때 n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3인데 1 플러스 무한대분의 3이 돼버리고 무한대분의 3은 0이기 때문에 그냥 뭐로 읽을 수 있어요? 1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1부터입니다. 됐어요? 됐나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구간이 조금 내가 생각해서 적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식 자체가 엄청 간단해져요. 적분이 쉽죠? 자, 두 번째. 마지막에 n까지 집어넣으라 했잖아. n까지 집어넣으세요. 그럼 k에 n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3이 돼버리죠. n분의 n은 약분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구간은 4가 됩니다. 됐어. 그 다음 dx는 어떻게 정리하면 dx, 여기 dx 대신에 나올 거는 뭐냐면요. n분의 k, 여기 n분의 k에 뭐, n분의 k란다, 미안. k의 개수예요. k의 개수는 n분의 3이죠. 맞죠? 그 n분의 3이 dx인데 여기 n분의 3이 있어 없어? 일부러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가 지금 뭐로 바뀐 거야? d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이렇게 적분하면 돼요. 이거 정리하는 건 쉬운 거고 일단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맞지?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보세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n분의 3k를 x라 둬요. 그럼 앞에 있는 이 두 마리는 뭘로 바뀌고요? 인테그랄로 갑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x의 제곱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구간 잡아주자. k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난 요거 취하니까 요것만 쳐다보는 거야. k에 1 집어넣었다. n분의 3이죠. 근데 n은 무한대로 가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0부터죠. 맞니? 그 다음에 k에 n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3까지죠. 맞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K의 개수는 다 똑같아요. 어디든 다 똑같이 써먹습니다. K의 개수는 얼마예요? N분의 3이 뒤에 있어야 돼. 그럼 N분의 3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D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간 잡아주기 쉽죠? 자, 왜 내가 이걸 하냐? 다 풀 때는요. 첫 번째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근데 너 문제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를 구했을 때 얘와 같은 답이 나오는 형태를 또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막 식을 변형해서 나와요. 그래서 세 개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 뭐냐면 n분의 k만 뭐로 하자? x로 잡는 겁니다. 당연히 식은 좀 지저분해집니다. 왜? 인테그랄 얘는 1 플러스 3x의 제곱이거든. 맞죠? 자, 식은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졌는데 구간이 아주 간단해져요. 왜냐하면 k에 1 집어넣어버리고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0. 그리고 얘는 k에 n까지 집어넣어버리면 n분의 n 나오니까 얼마 돼요? 1 되죠. 맞죠? 그리고 k의 개수가 얼마예요? n분의 1이죠. 내가 잡은 거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잡은 게 k의 개수는 n분의 1이죠. 그럼 여기 n분의 1이 있어 없어? 있잖아. 실제로 얘는 n분의 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간다? dx로 갑니다. 단 아직 3이라는 숫자가 남았죠. 걔는 여기에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3하고 0부터 1까지 1 플러스 3x제곱 dx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dx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보면 형태는 얘는요. 요거 정리만 해놓으면 엄청 쉬워져요. 왜냐하면 다항함수 일반적으로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풀어버리면 0 집어넣은 거 누가 안 집어넣을 거 알고 1 집어넣어버리면 개수들 더하면 끝나죠. 그래서 간단한데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얘는 이것도 정리한 다음 얘를 적분하는데 0부터 3까지거든요. 3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조금 이제 지저분해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구간은 좀 지저분해도요. x제곱 딸랑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첫 번째로 많이 풀어줍니다. 풀이할 때는. 알겠습니까? 뭘로 풀어도 상관없다. 일단 정적분과 급수에 관한 내용은 이것만 알아도 된다. 되겠나요? 이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한 번만. 자, 아까 얘기했던 얘는요. 아까 얘기했대. 얘는요. 지금 문제에서 뭐를 x로 잡았는지만 보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이걸 x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k의 개수는 n분의 p인데 n분의 p가 뒤에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로 바뀌었어요. 맞죠? k에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다고 너가. 이해됩니까? k에 1 집어넣으면 n분의 뭐 돼요? p.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이 되겠죠?
KN 집어넣으면 N분의 PN이니까 약분한 P 나오겠죠. 구간 설정 끝났고요. 그 다음 FX가 되겠죠. 그리고 K의 개수 N분의 P. 맞나요? 얘는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뀌었네. 그럼 얘를 통으로 X로 잡았다는 거죠. 맞죠?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는요. 얘도 지금 전부 다 얘를 X로 잡았죠. 얘는.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X 플러스 A니까 두 번째 거는 이걸 X로 잡아서 스텝 푸는 거예요. 치안에 따라서 내가 치안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간이 바뀌고 DX의 값을 대신해 줄 놈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걸 잘 잡아야 돼. 자, 일단은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거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리미트 시그마 나왔다. 맞지? 맞니? 이해됩니까? 정리하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내가 뭘 잡아주는 게 좋냐 하면 1 플러스 이 통으로 잡아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맞죠?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3k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얘는 식이 바뀐다. 어떻게? 인테그랄. 자, k 1 집어넣었죠? 맞지? 이제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앞에 거 1, 그 다음 두 개 더한 거. 뭐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하다 보면 1부터 4까지. 맞나요? K 1 집어넣고 한 번은 N 집어넣고. 맞죠? 자, 요렇게 나왔고 요걸 통으로 X로 한다 했으니까 뒤에 거 그대로 적어야 되죠. EX제곱. 요거 적었습니다, 지금. 맞죠? 그리고 K, 내가 지금 잡아놓은 K의 개수가 얼마야? N분의 3. N분의 3이 있으면 DX로 잡아줘야 돼요. 맞지? 근데 N분의 3이 있죠? 그럼 DX. 만약에 N분의 3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얘는 뭐 끝나버렸네. 이거 적분해봤자 2x죠. 2x제곱. 이거 1부터 4까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4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얘 한번 볼게요. 쌤, 얘는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n의 4제곱뿐 1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리미트 시그마가 급수, 그러니까 붙어야 우리가 뭐가 된다? 인테그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시그마 형태로 바꿉니다. 그러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의 3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 보세요. 아까 우리 안의 식이 보면 nk가 한꺼번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n을 떼서 일로 보내줍니다. 몇 개만? 세 개만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자 n분의 k 전체의 3제곱하고 n분의 1 한 개 남죠. 맞니? 총 n 4제곱 있었으니까요. 분모에.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로 잡겠다? n분의 k를 x라고 통으로 잡아버렸어요. 됐나? k는 1부터 n까지. 뭐 이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식 적으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바뀌었고요. k 1 집어넣으면 0 되죠. 맞죠? k n 집어넣으면 1 되죠. 맞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이 뭔데요? x 3제곱이죠. 됐나요? 그리고 k의 개수는 n분의 1인데 여기 n분의 1 그대로 나왔으니까 얘는 dx죠.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이고 이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결론적으로 얼마 나온다? 4분의 1. 해보면 0부터 1까지도 편하고 다항식 형태에서도 편한데요. 계산은 자기가 편한 걸 찾아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